번째 연자는 허경민 교수님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우리 허경민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한감염학회 코로나19 치료지침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으시면서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학회에서 치료지침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허경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내용은 항바이러스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세 분 연자 강의 다 들은 후에 질문은 패널 시간에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민 교수님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허경민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많은 약제와 후보물질 중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어서 투여가 권고되는 주요 약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특정 약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이 약제와 그 약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염증을 호전시킴으로 인해서 저절로 호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일부 환자들은 중증으로 진행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코로나19 감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드라이빙 포스가 있다고 대체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즉 초기에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가 급속히 증식하고 그로 인한 상기도 감염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럴 리스폰스 페이즈가 있고 이후에 바이러스 역가와 증폭은 점차 감소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폐 등의 장기에 염증이 유발되고 이 염증이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 페이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략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중증 혹은 위중증이 되는 후기에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억제는 별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도한 염증 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치료가 주가 되고 초기에 바이러스가 열심히 증식하는 시기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억제 효과를 갖는 약제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SARS-CoV-2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기전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바이러스가 있고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TMPRSS2와 같은 호스트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프라임이 되고 나면 ACE2와 같은 엔트리 몰레큘을 타고 몸에 들어오게 되고 이 이후에 엔도좀에서 퓨전과 언코팅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렇게 나온 넌스트럭처럴 프로테인들을 바이럴 프로테이즈가 적절한 형태로 잘라서 RNA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플레이즈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바이럴 RNA 신테시스와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이럴 RNA와 필요한 단백질들을 다시 어셈블리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 각각에 있어서 차단하는 것이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몰레큘러 타겟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우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는 약제 중에 효과가 입증되어서 가장 오래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렘데시비어는 아데노신 유사체이고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리즈를 통해서 바이럴 RNA 안으로 합성되면 합성된 사이트로부터 플러스 3까지만 레플리케이션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체인 터미네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바이럴 RNA 합성이 차단되는 것이 효과의 기전입니다. RDRP는 비교적 많은 RNA 바이러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적인 효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초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많은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세포 배양 실험에서 SARS-CoV-2에 대해서 억제 효과를 보였고 동물 실험에서도 바이러스 역과와 폐 손상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임상 시험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여 시기와 투여하는 환자의 대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도 개별 시험보다는 그 시험에 포함된 환자군의 대상군에 따라서 분류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두 입원 환자들이고 입원 환자 중에 저산소증이 없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렘데시비어를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나 사망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해서 우리가 중증이라고 부르는 즉 저산소증이 있어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만 기계환기나 에크모 같은 아주 높은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계환기로 이행하는 즉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는 크게 감소시켰고 회복에 걸린 시간도 유의하게 단축시켰습니다. 환자 상태가 여기서 더 악화돼서 기계환기나 에크모가 필요하게 되면 렘데시비어를 투여하더라도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사망에 있어서 보호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환자가 어떤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근거 중에 가장 널리 언급되고 있는 ACCTT1 트라이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라이얼의 대상 환자는 아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엑스레이에서 폐출 이면이 보이거나 저산소증이 있거나 산소투여 이상의 호흡보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1대1로 무작위 배정을 해서 한쪽 군은 렘데시비어를 한쪽 군은 위약을 투여했고 결과 변수로 임상적 회복까지 걸린 시간을 주로 보았고 2차 변수로 아래와 같은 것을 관찰했는데 보시는 이 옆에 있는 패널들은 각각의 환자 군이고 보시는 것처럼 C, 즉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나 고유량 산소치료 혹은 기계환기나 에크모가 필요하지 않은 군에서는 렘데시비어 투여가 위약군에 비해서 이득을 보였지만 그 이외의 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다만 하나 유의할 점은 산소치료가 입원은 했는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렘데시비어가 약간 더 아웃컴이 좋은 걸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고 다만 이 군은 이 임상시험의 특성상 포함된 환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검정력은 다소 약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트라이얼의 회복 말고 다른 아웃컴을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치료만 하고 있는 군에 있어서는 14일째와 그리고 임상시험 종료 시점까지 사망에 있어서도 유의한 보호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두 개의 서로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유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디스커버리 트라이얼은 주로 유럽에서 시행된 오픈라벨 트라이얼이고 WHO 솔리다리티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된 연구인데요. 이것들은 다 오픈라벨, 즉 눈가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약을 투여하는지 피험자나 의료진이 알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어댑티브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대조군이 위약군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대상 환자와 분석 대상은 비슷하고 시험군도 비슷한데 이 스터디들에서는 15일째 임상적 상태 혹은 입원 중 사망과 기계환기 필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디스커버리 트라이얼은 미리 계획되지 않은 2차 분석에서는 아까 ACTT1 트라이얼과 유사하게 산소치료만 투여받는 군에서는 새로운 기계환기나 에크모, 사망까지의 시간을 유의하게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주요 지침 권고사항을 보시면 WHO가 주로 솔리다리티 트라이얼을 근거로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 대한의학회 대한감염학회 지침을 비롯해서 미국 감염학회 그리고 미국 유럽중환자학회에서도 대체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즉 중증이지만 기계환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서 렘데시비어 투여를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아웃컴 사망률 감소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근거 수준이 낮고 조건부 권고나 약한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임상시험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파인트리 트라이얼이고 이건 약간 포커스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입원한 중증 혹은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효과를 본 반면 이거는 중증이 되지 않은 경증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대상 환자는 12세 이상의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혹은 하지 않은 경증 혹은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 7일 이내이면서 중증으로 진행할 만한 위험 인자가 한 개 이상 있는 사람에게 렘데시비어 혹은 위약을 3일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 환자보다는 짧게 투여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입원이나 어떤 이유로 연관된 사망이든 간에 이거를 같이 봤을 때 그 확률을 87% 정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증 진행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개발된 경구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너마트렐비어 리토나비어, 상품명은 이제 팍슬로비드라는 약이고요. 이 팍슬로비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와서 non-structural 프로테인을 다시 프로세싱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메인 프로테이즈 혹은 3-chitinotrypsin-like 프로테이즈라고 하는 주된 프로테이즈의 특이적 억제제입니다. 이 프로테이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널리 필요하기 때문에 SARS-CoV-2 말고도 SARS-CoV나 MERS-CoV에서도 다 효과를 보이고 있고, 보시는 옆에 있는 패널의 그림은 메인 프로테이즈에 너마트렐비어가 결합해가지고 억제하는 것을 크리스탈리제이션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이 밑에 패널처럼 셀 실험에서, 그러니까 세포 배양 실험에서 너마트렐비어가 세포 독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걸 관찰했고, 동물 모델인 쥐 모델에서도 폐에서의 바이러스 역과와 폐 손상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서 임상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팍슬로비드에 대한 임상 실험은 아직 피어리뷰가 된 논문 형태로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그 미국 FDA 긴급 승인의 그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에픽 HR 트라이얼이었고 2-3상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이었고, 18세 이상의 접종을 하지 않고 이번 코로나 감염이 처음 감염인 사람을 대상으로 1개 이상의 중증 진행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있고 증상 발생 5일 이내인 사람을 모집해서 시험군과 대조군을 1대1로 무작위 배정해서 팍슬로비드 혹은 위약을 5일 투여했고, 1차 결과 변수는 28일까지 입원 혹은 사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환자 가운데 위약군과 대비해서 코로나19로 팍슬로비드 투여군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모든 이후의 사망도 감소시켰습니다. 밑에 있는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결과를 보시면 단클론 항체를 투여받은 군, 그리고 이미 이번 당시에 항체 검사가 양성이었던 군을 제외하면 여러 가지 인과학적 집단에서 모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약은 특징적으로 사이토크롬 P450T3A, CYP3A를 통해 대사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패널을 보시면 다른 화학적인 부스터 없이 투여하면 검은선처럼 혈장내 농도가 오래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토크롬 P450T3A에 대한 억제제인 리토나비어와 함께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하얀색 리토나비어 한 알에 너마트렐비어 두 알을 같이 복용하시도록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 패널 C에 있는 붉은색처럼 혈액 내의 농도가 장기간 높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사이토크롬 P450T는 너마트렐비어 말고 굉장히 다양한 약액을 대사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약재와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투여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약은 신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기능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예측되는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분당 30ml가 안 되는 심한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가 권고되지 않고, 간부전 환자 중에서도 차일드 클래스 C가 되는 중증 간부전 환자에서는 투여가 권고되지 않습니다. 임신 혹은 수유 중인 사람이나 소아에 대해서는 아직 임상 데이터가 없어서 투여가 권고되지 않습니다. 다음 약재로 몰루피라비어, 상품명 라게브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전구체 형태인 N-hydroxycytidine이고요. 체내에서 사이티딘 유사체인 베타DN4-hydroxycytidine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세포 내에서 NaCC3-phosphate로 인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피리미딘 유사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럴 RNA 안에 인코퍼레이션이 되고, 당연히 이제 사이티딘 유사체니까 원래 C가 와야 될 자리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면 문제가 얘가 템플릿으로 사용될 때는 다시 반대쪽에 G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A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뮤테이션이 계속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돌연변이가 누적돼서 레플리케이션이 억제되는 효과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RDRP도 굉장히 여러 바이러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효소이기 때문에 세포배양과 G 모델에서 호흡기 융합체 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억제 효과를 보였고, SARS-CoV-2에 대해서는 세포배양과 동물 모델에서 역시 효과를 보여서 임상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몰두피라비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이 이미 공개돼 있고, 그 공개된 데이터를 한국보건의료원에서 근거 요약을 해주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스터디의 결과를 통합했을 때 모든 이유로 인한 사망은 약 90%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코로나에 의한 입원 혹은 코로나에 의한 입원 더하기 모든 종류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약 3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약간 조금 살펴보면요. 이미 발표된 두 개의 스터디 중에 한 개는 페이즈 2A의 RCT고요. 피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인 결과 변수를 본 게 아니고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결과 변수를 봤고 바이러스 음전에 걸리는 시간을 유의하게 단축시켰습니다. 무브아웃 트라이얼이 3상 임상시험이고요. 요거는 시행한 환자 대상군을 보시면 아까 팍슬로비드와 유사하게 18세 이상 성인이고 증상 발생 5일 이내여야 되고 입원하지 않은 경증 혹은 중등증이면서 중증 위험 인자가 1개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 임상시험을 시행했고 입원과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무브 인 트라이얼은 이상 RCT고요. 숫자가 적고 여기서는 위중증, 즉 기계환기나 에크모를 달진 않았지만 환자 상태가 중해서 산소치료 이상이 필요해서 입원을 했던 환자에게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투여한 경우를 봤고요. 이상 반응의 증가는 없었는데 임상적 효과도 없었고 이는 투여 그 증상 발생으로부터 투여까지 걸린 시간이 비교적 짧은 군에서도 비슷하게 임상적 효과가 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제는 일반적인 피리미딘 대사 경로를 통해 제거되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 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뮤타제네시스에 대한 이론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약이 사람에서도 뮤타제네시스 돌연변이 유발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는 이론적 우려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인비트로에서 박테리아에서 한 뮤테이션 어세이에서는 양성을 보였는데 인비보 어세이들 혹은 크로모솜에 영향을 주는지 보는 어세이들에서는 모호한 결과나 음성을 보였기 때문에 FDA는 일반 대부분의 에세이에서 네가티브 데이터였고 그리고 투여 기간이 짧다는 것을 고려해서 사람에서의 유전자 독성 위험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약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한 사람에게는 투여하기가 어렵고요. 임신한 동물에게 기관 발생 기간 중 투여했을 때는 고용량에서는 부작용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투여 시작으로부터 끝내고 4일까지, 남성은 투여 시작으로부터 종료 후 3개월까지 피임이 요구되고 독성에 대한 추가적 동물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쥐실험에서 고용량에서 뼈와 연골 독성이 관찰되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투여가 권고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세 약제를 잠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공통적인 적응증은 고위험, 즉 중증 진행 위험이 있지만 현재는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은, 입원하지 않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고 렘데시비어는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필요하지만 기계환기가 필요하지 않은 중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렘데시비어는 주사로만 투여할 수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약제는 경구 투여고요. 입원 및 사망에 대해서만 예방 효과를 봤을 때 처음 두 약제는 현재까지는 약 80% 중반대의 효과를 보였고 몰루피러비아는 거기에 대해 그거보다는 약 조금 약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여 주의랑 금기 사항이 조금 다른데요. 렘데시비어하고 팍슬로비드는 신기능 혹은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 투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팍슬로비드는 복잡한 약물 상호작용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령 하한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첫 두 약제는 12세 이상이면서 체중 40kg 이상인 사람한테만 데이터가 있고 몰루피라비어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투여가 권장되고 다만 이제 렘데시비어는 투여한 시간이 그동안 좀 오래됐기 때문에 더 낮은 연령군에서도 제한적인 투여 경험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규모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모든 세 가지 약제가 전부 다 특이 부작용이 의약균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관찰되진 않았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도 의약균에 비해서 더 유의하게 더 많이 관찰되지 않아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만 다만 팍슬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약제 자체의 특성상 미각 이상의 빈도는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치료제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직접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주는 이제 단클론항체 치료제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단클론항체 치료제들이 주요 변이주가 등 바뀌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렘데시비어, 보라색 몰루피라비어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너마트렐비어 모두 지금까지의 주요 변이주 플러스 오미크론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실험실 데이터를 보면 이 약제들에 대한 타겟 몰레큘라 타겟의 뮤테이션은 바이럴 레플리케이션의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